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그책 223페이지, 223페이지 물권 변동 이렇게 보는데, 그죠? 여러분 그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등기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식주의와 이 실질주의로 나누는데, 이 물권 변동 효력은 뭐냐면 간단하게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했을 때, 소유권 이전을 언제로 보냐, 시점, 법률적으로 시점을. 그래서 요 형식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게 형식주의고, 여기서 형식은 공시라는 형식,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그죠? 그럼 요 실질주의는 이런 공시하고 관계없이 당사자 의사를 기준한다.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 형식주의는 합의가 있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습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등기만 되면은 공시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하면은 바로 소유권이 이전한다 하는 게 이게 형식주의라는 거요. 그래서 요걸 이제 형식주의라고도 하고 요건주의라고도 하고 효력요건주의라고도 하고 승립요건주의라고도 하고 이 독일에서 썼다고 해서 독법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요 실질주의와 의사주의는 합의만 있으면 오케이 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그걸 실질주의 또는 의사주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런 자기들끼리 팔겠다 오케이 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하고 그러면 이 등기 공시는 필요가 없냐?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려면은 이런 공시가 필요하다 하는 게 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다 하는 거죠. 일본 민법이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이런 물권 변동 효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공시가 있어야 합의 있고 꼭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가 있고 공시만 되면은 바로 법률상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하는 거. 그죠? 근데 요 실질주의 의사주의는 공시와 관계없이 오케이 합의만 있으면 당사 의사 합의만 있으면 바로 소유권 이전한다. 그럼 이런 이제 장점 단점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데 요게 장점 단점 요게 장점 단점 이런 걸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게 장점은 요건 단점이고 요 장점은 요건 단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요거 명확하다 명확하다 그죠? 명확하다 요거는 빨리빨리 신속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거. 그럼 요 장점은 신속에 적합하다 단점은 명확하지 못하다 하는 거. 그죠? 명확하지 못하다. 그럼 요거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왜? 합의해놓고 안 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건 분열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요는 뭐 이런 장점은 요런 분열이 없고 확실하다. 왜? 공시를 가지고 하니까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장점, 단점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냐면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합의가 있고 꼭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돈 중요 안 합니다. 돈하고 관계없이 합의와 함께 공시만 되면 부동산 같으면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이 있으면 바로 물권 변동, 즉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금방 우리 물권 변동의 효력에서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합니다. 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여러분 법률에 의 이렇게 하면은 계약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죠, 그죠? 그러면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에서 부동산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없이
등기 없이도 물권의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러면 등기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등기는 그러면 영원히 필요 없냐? 아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거. 처분 요건이다. 처분하려면 공시하여야 한다 하는 거. 등기 없이도 어쨌든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자,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합니다. 여러분 체계가 중요합니다. 민법원 시스템, 민법원 시스템. 자,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서 공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형식주의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건 법률의 물권 변동이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공시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 경우 있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부동산 같으면 등기 없이 물권 취득하는데, 그럼 등기는 영원히 필요 없냐? 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자, 법률 규정에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공시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상공 판경 기타 법률. 자, 요거는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하고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너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고 등기법에서 가끔씩 출제되는데, 그래서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자, 그러면 상속은 언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바로 아들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아버지가 사망하는 즉시 누구께 된다? 아들께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용징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수용개시일에 수용기간이 소유권 취득하고. 자, 그러면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 판결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판결은 몇 개 있냐면은 세 개가 있는데, 그죠?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형성 판결만 확정이 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다. 나머지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형성 판결은 판결의 있음으로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는데, 형성 판결 그건 필요 없고, 여러분은 거죠. 취소, 말소, 공유물 분할. 요 세 개가 나오면 형성 판결이다. 취소, 말소, 공유물 판결. 요 형성 판결에서는 확정이 되면은 끝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고.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진행 중에 여러분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 형성 판결, 확정이 됐다. 끝까지 가서 확정이 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러면 이런 형성 판결 진행 중에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는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은, 경락 대금을 완납하면은 경락인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 이전 등기는 누가 해주냐 하면은 법원의 촉탁. 그죠? 법원의 촉탁에서 등기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 뭐 등기법 시간에. 자, 기타 법률 규정. 그래서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물권 변동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물권 변동 효력에서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넉자 형식주의 됐습니까? 뭐 요건주의, 효력 요건주의, 승립 요건주의, 뭐 이런 같은 말입니다. 독법주의. 그래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럼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는데, 그럼 등기는 영원히 필요 없냐? 처분 요건이다.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들에게 즉시 소유권 이전합니다. 등기 없이. 근데 아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등기 안 해도 관계없고, 처분하려면은 이제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에서 처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인데, 판결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취소, 말소,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요런 세 개 판결은 끝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 근데
고 취소, 말소, 공유일 분할, 소송 진행 중에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정이 성립했다 하면은 등기해야 된다 하는 것. 그 외에는 무조건 등기해야 되고, 경매는 대금을 완납, 경락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률 규정을 가지고 요즘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기타 법률 규정, 그죠? 자, 그럼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어떤 게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신축에 있습니다. 자, 아까 했죠? 건물은 뭐, 심지어는 타인의 토지 위에도 건물을 지어도 무조건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보존 등기 안 해도, 그 다음에 멸실, 건물 헐었습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그대로 건물 등기가 남아 있어도 이미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은 소멸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정 어쩌고 저쩌고 들은 건 전부 다 등기 없입니다. 특히 관서법, 법정 이런 말 문구가 나오면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하는 거. 특히 요 법정 구조 잘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나오면은 이것도 뭐 변경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왜냐면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등기 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두 개 빨간 것, 그죠? 요 세 개인데, 뭐, 근데, 요는 저당권에서, 그죠? 여러분, 저당권은, 여러분, 돈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빌려받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자, 1억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담보물권은 항상 요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그죠? 그러면 요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담보물권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자, 근데 요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자, 등기부상에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저당권은 소멸했다. 저당권은 무효다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등기 없이. 그럼 말소 등기는 뭐냐면은 방해 제거다 하는 거. 그럼 요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요걸 완불함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 채권 소멸에 한 담보물권의 소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등기부상에 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어도 그 저당권은 무효고, 그럼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말소 등기는 뭐냐면은 방해 제거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완불함 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무효.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그럼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담보 물권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요 채권, 항상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용익 물권에서는 기간 동안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용익 물권에서는 존속 기간 만료. 자, 그럼 용익 물권에는 기간 땡, 용익 물권에서는 기간 땡 하면은 용익 물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용익 물권은 사용 기간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물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요 두 개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이거는 학자들은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판례는 여러분 그 을압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의사 표시가 있으면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복귀합니다. 그럼 을압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누가 소유냐면 갑. 그래서 여러분 말소 등기나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는 아까 방해 제거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원인행위의 취소 해제 무효. 자, 원인행위 또는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고도 합니다. 이
이런 원인 행위의 취소, 해제, 무효에 한 물건을 복귀 언제 복귀한다? 즉시.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나 진정명의 회복은 방해 제거다. 그러니까 혼동. 요 세 개 굉장히 꼭 기억해 주시고 신축 멸실 법정 그런 단어 들어가면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다 하는 거 여러분 챙겨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전체적인 체계 자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에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두 개 법률행위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한 물권변동 법률행위한 물권변동 즉 계약에한 물권변동은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 공시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법률규정 상공 판경 기타 법률규정은 등기 없이 공시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그럼 공시는 영원히 필요 없냐 대항하기 위해 아니 처분하기 위해서 공시가 필요하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 거기 기타 법률 규정에서 아까 저 신축 멸실 법정 관습법 이런 단어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 저당권에서는 완불함 피담보 채권 소멸 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서는 존속기간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말소등기 안 해도 말소등기는 방해 제거다 혼동 그죠 자 어쨌든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데 자 법률 규정은 하면 등기 없인데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되는 게 있다. 거꾸로 또.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하는 것. 이게 어떤 게냐면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는 자 타인의 부동산을 20년 땡 했습니다. 취득쇼는 민법에 있는 겁니다.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인데 20년 땡 됐다. 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 등기해야 물건을 취득하게 된다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문제를 한번 해 보는데 그죠? 여러분 그 240페이지 한번 보는데 240페이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것들은 뭐 다른 선생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거는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중개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한 10%도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요 그 240페이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40페이지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에 관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구분해야 되죠. 그죠? 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관습법의 법, 관습법, 법정, 지상권, 법정, 관습, 법정 다 들어있으니까 뭐 없이 등기 없이,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예. 그 다음, 이행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의 취득은 자, 아까 했죠. 형성 판결은 확정이 되면은 등기 없이죠. 근데 형성 판결은 취소, 말소, 공유분할 요 네 개 같이 분할 끝까지 확정되면은 등기 없이고 그 외에 요거 빼고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이행 판결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가 아니고 뭐야? 확정 판결과 함께 뭐까지 돼야 이전 등기가 되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행 판결은 뭐까지 돼야 된다? 이전 등기. 그래서 틀린 거 2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경매로 의한 소유권 취득 시기는 주어 경락일이 매각대금 완납 한때 신축에 한 소유권 취득은 완공했을 때
보존등기, 처음 하는 것을 보존등기랍니다. 보존등기 안에도 완공, 한때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은 신축에 한 소유권 취득은 뭐한때? 완공한때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등기는 있는데, 부동산 등기는 여러분 저희 뭐 등기법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죠? 그 뭐 등기 절차 하고 244페이지 등기 청구권 뭐 이런 거 그죠?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